양배추를 좋아하고 좀 드실 줄 아는 해충들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 등장했습니다. 배추 흰나베 에벌레입니다. 이 선수로 말씀드리면 뼈대 있는 가문의 출생으로 대대로 양배추, 배추, 케일 등등을 오랜 기간 동안 드셔오신 결과 배추과 식물이 만들어내는 글루코신레이트라는 방어물질을 무독화시키면서 먹을 수 있는 대단한 대사 능력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어물질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배추과 식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해충들을 특별히 스페셜리스트라는 칭호를 과학계에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해충은 배추, 채소, 먹방계 달인이라고 할 수 있죠. 닥치는 대로 다 먹어요. 그리고 잘 먹어요. 자, 오늘 세계 최초 해충들의 먹방 해설 맡은 전남대 구광무입니다. 배추 흰나비 애벌레 어디서 왔을까요? 예, 당연히 배추 흰나비에서 왔겠죠. 예, 배추 흰나비, 자, 필드에서 이렇게 어디에 알을 깔까 계속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보고 있어요. 아, 그런 이런 설명을 한 순간 바로 또 두 번째 선수 배추 좀나방 선수가 나타났네요. 이 배추 좀나방 선수께서는 이미 많이 드시고 많이 포포도 많이 해놓으셨어요. 배추 좀나방 선수 그렇게 등치가 크지는 않지만 목성이 좋아요. 바로 밑에도 친구가 똑같이 먹고 있네요. 먹고 있고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배추 흰나비. 여기는 지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다른 애벌레 선수. 장에 탈이 난 것 같습니다. 색깔이 좋지 않네요. 여기는 배추 흰나비 애벌레. 여기도 배추 흰나비 애벌레. 배추 흰나비 애벌레가 당연히 활동이 돋보이네요. 여기는 배추 흰나비. 저기도 배추 흰나비. 부프도 많이 해두셨고 등치가 크네요. 곧 번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배추 흰나비. 그렇죠. 여기도 배추 흰나비. 저기도 배추 흰나비. 하나 둘 셋. 세 마리. 한꺼번에 여러 마리가 있네요. 여기도 배추 흰나비. 저기도 배추 흰나비. 다른 선수들은 아직 안 보이네요. 다른 선수들, 드디어, 다른 선수, 배추 은무늬 나방, 캐비지 루퍼 나오셨어요. 캐비지 루퍼는 스페셜리스트랑 다른 개념의 제너럴리스트예요. 이 친구는 대사 능력이 부족해서 글루코신레이트를 너무 많이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나방이에요. 태어난 속성이 다르죠. 나방이어서 주로 입 뒷면을 주로 먹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앞쪽을 윗면을 먹고 있는데 주로 이제 입 뒷면을 먹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나방들은 햇볕을 싫어합니다. 반대로 앞에서 보셨던 배추 흰나비 같은 경우 나비의 유충이기 때문에 밝은 날에 햇빛을 맞으면서 입 위쪽에서 뭔가를 많이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나방과 나비는 특성이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캐비지 루퍼. 캐비지 루퍼 역시 뒤쪽에 여러 마리 붙어 있고 특이하게도 이 캐비지 루퍼는 큐티클층을 먹지는 않습니다. 왜 먹지 않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큐티클층을 먹는 걸 싫어하는지 아니면 영양가가 없어서 안 먹는 건지 큐티클층을 저렇게 남겨놔요. 편식을 해요. 아무래도 엄마 나방한테 야단 맞을 것 같아요. 편식한다고. 자, 계속 둘러보겠습니다. 자, 보자.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 아이고 많이도 먹었다. 이건 뭐지? 아무것도 없네. 상처가 있고 여기는 배추 흰나비. 똥 싸고 있네요. 부파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실내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네요. 곳곳에 많네요. 쟤네들 항상 저렇게 입 매개 저렇게 위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인맥의 캐모플라지로 자기들을 이제 감추려고 이렇게 먹으면서 쌀 수도 있는 먹고 싸기가 둘 다 가능한 역시 먹방계의 지조는 이 친구 개추인나비 애벌레네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자유로운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전남대 원예생리학 가르치는 남자 원생남 구광모였습니다.